아니 나 어제 8시쯤에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집에 택배가 하나 왔다는 거야. 시킨 적이 없는데 저번 집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찾으러 가야지 했는데 언니가 어제 내 방송을 봤나 봐. 그때 생방송을 봤나 봐. 언니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진짜 고맙다고 감동했다 막 언니가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딱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. 오자마자 내가 그냥 바로 까봤거든? 아니 앞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걸프라고 적혀있는 거야. 왜 내가 이렇게 시키냐고 누가 전집으로 걸프라고 내 주소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다 뜯어가지고 봤는데 이게 있는 거야. 근데 솔직히 나 열면서 무서웠어. 아니 막 바퀴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? 벽 돌라오는 거 아니야? 막 별의별 생각하면서 아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왜냐면 안에 뭐가 든지 모르니까 덜덜덜덜덜 열었거든? 이렇게 약간 상패 같은 게 나오는 거야. 열었는데 진짜 왜 이걸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. 아 골드포이 뭐 사랑이라고 이걸 왜 주는 거야. 이거 어떡해. 이거 무슨 이거 좀 펍지한텐 죄송하지만 이거 약간 예쁜 쓰레기도 아니고 이거 어디다 자랑해 이거 이거 어디다 자랑하는 거야. 아 이거 왜 주는데. 나 골드 부위 부끄러워. 아 싫어 골드 싫어. 아니 마스터하면 모를까 놀리는 건가. 아 이거 펍지 카카오 펍지에서 시즌 7 때 골드 부위를 찍었다고 이거를 상패를 줬는데. 아니 나 진짜 어제 아 이거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받으러 이거 찾으러 안 가서 괜찮지.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찾으러 갔다가 이거 가지고 와서 열었으면 진짜 욕했다. 아 내 말이 마스터 이상 주면은 마스터면 뒤에 자랑했지. 아 골드인데 이거 왜 주는 아니 골드가 어때서가 아니라 근데 골드를 상으로까지 만들어서 놓을 정도는 아니죠. 어쨌든 창패를 주신 법지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 우리 게임하러 갈까요?